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프로그램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배영훈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 아주 재미있는 피규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피규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400배나 더 빨라졌다. 그 사이에 피규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죠? 네.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생성 AI가 만든 시뮬레이션으로 걷기, 오르기, 뭐 사진, 저 뒤에 가면 사진 찍는 것까지 나와요. 얘들이 네, 참 희한합니다. 피규어의 휴머노이드 로봇, BMW 공장에서 기록을 경신하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예, 피규어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BMW에 확 지어놨더라, 그죠? 네. 너무 많이 가가지고 부품을 여기저기 이동하는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CEO가 베렛 에드콕인데요. 이 사람이 실험의 성공한 결과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드러내며 앞으로 수백만 대의 로봇을 그죠? 가정에다가 또는 뭐 공장에다가 넣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BMW 사우스 캐롤라이나 공장에 제일 먼저 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피규어는 뭐 굉장히 유명한 로봇인 거 다 아시죠? 그리고 BMW가 아주 그 가장 큰 유저입니다. 그래서 여러 공장에다 집어넣고 있는데,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처음에 나온 게 피규어 제로 1이거든요, 모델이. 근데 제로2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로2를 한번 3개월 동안 테스트했더니 그 피규어 제로1보다 정확도가 7배. 그 정확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물건을 픽업할 때 옛날에는 뭐 다른 걸 픽업했는데 정확하게 그걸 픽업을 하고, 그 다음에 픽업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잡는다든가, 이러한 정확도를 7배나 향상시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속도 아닙니까? 속도가 옛날 같으면 이게 천천히 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4배나 빨리 그런 일을 했다니까, 실제로 이거는 뭐 7배, 4배라는 거는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그거를 피규어에서 아마 크게 이제 자랑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게 빨리 그 스피드가 증가되면 이게 그 다음번 제로3이 나오면 또 증가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가성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네. 수백만 대의 피규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인간의 그 세계에서 활동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이 피규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BMW 공장에 꽉 차서 속도와 정확도를 네. 그죠? 자랑한다. 3개월 실험 결과 네. 정확도는 7배, 속도는 4배, 그렇죠. 400%. 와, 수백만 대 로봇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가정과 직장 또는 공장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로봇이 인간과 함께 일하는 공생관계를 개막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합니다. 네. 그 다음은 MIT 새로 나온 이제 로봇 도그입니다. 네, 로봇견. 네. 생성 AI가 만든 시뮬레이션으로 걷기와 오르기를 배웠습니다. 네. 예, 걷기와 오르기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이거는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지만, 로봇이 그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학습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학습을 하는 거를 로봇을 가져다가 우리 현실 세계에다가 로봇을 놓고 자 한번 해봐 그러면 얼마나 또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MIT가 생각했냐면, 야, 학습을 그 리얼 환경에서 시키지 말자. 그 가상 환경에서 시키자. 그래서 가상에다가 여러분들 그 3D 모델링을 할 수 있잖아요. 가상 로봇이 지나가면 옆에다가 어떤 뭐 장애물도 놓고, 여기에 뭐 나무도 놓고, 뭐 밑에다가 또 이상한 것도 놓고 그러면은 로봇이 그 3차원 공간에서는, 그 가상 공간에서는 눈이 없잖아요. 실제 카메라가. 그러니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를 LLM으로 하는 겁니다. 생성 AI로, 야, 지금 왼쪽에서 5m 전방에 좌측으로 20도 방향에 책상이 있어.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 자,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거를 학습시켜서 피해가는 거죠. 이거를 다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해 봤더니 거의 80%까지 육박을 하기 때문에 MIT에서는 로봇을 학습시키기 위한
대단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MIT 연구자들이 네. 100% 합성 데이터를 사용해서 로봇 견을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요. 시뮬레이션 많이 하고요. MIT CS 뭐 C-Style 뭐 네. 연구자들은 시뮬레이션과 생성 AI를 네, 결합하는 그렇습니다. 방법도 알아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로봇 공학에서 시뮬레이션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실적인 시각적인 사실감을 그죠 구현한다. 이 루시드 심이라는 이제 프레임인데요. 이 프레임은 MIT에서 아마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하게 되면은 아마 이 방법을 가지고 많은 로봇이 아마 리얼 데이터가 아닌 가상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요. 오늘날 로봇을 훈련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죠? 이 시뮬레이터 네. 나오면은 이제 뭐 아주 빨리 현실적으로 재현할 수 있고 점점 뭐 우선은 환경도 체크하고 질감도 체크하고 조명도 체크하고 네. 이야 대단합니다. 이렇게 네. 빨리빨리 연구 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요 한번 또 네, 볼게요. 네,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가상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 봅니다. 보십시오. 자, 실제는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다 자기가 만든 이게 가상 데이터를 갖고 실제로 계단도 오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네. 이거 훈련시키면 실제에서도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공이 오면은 피해가고 네. 아니면 받거나 그렇습니다. 뭐. 가상세계에서 네. 훈련시키는 겁니다. 네. 지 양이네. 오늘 중국 아이가 있어요. 많이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훈련 과정을 빨리빨리 그죠 만들어낸다. 그래서 루시 심의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네. 로봇 훈련 데이터가 네. 점점 많을수록 로봇을 빨리 훈련시키네 그죠? 네, 요거는 또 특별하게도 재미있는 겁니다. 세 개. 네. 네. 로봇 팔 훈련인데. 로봇 팔을 훈련하는 그죠 것이 나왔습니다. 예, 모듈식 뭐 내구식. 이렇게 해서 네. 하나 세 손가락으로 잡으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제 뒤에 이제 이쪽에 있는데 로봇 팔인데요.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요거 디지 그 3F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3F인데 세 개의 그 핑거를 갖고 있다는 이제 뜻인데 그리고 12개의 자유도.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게 12개면 거의 뭐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재료와 모양을 우리가 만져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구를 바꿀 때마다 무슨 공구에 맞는 어떤 또 그 교환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필요 없이 세 개 손으로 모든 모양의 물체를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예, 와,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사진 작가, 완벽한 로봇이 이제 사진까지 찍어버리면 이제 사진사들이 없어진다, 그죠? 포토그래퍼들이 네. 없어진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예. 그, 포토봇이라고 합니다. 네. 사진 로봇을 포토봇가 나와가지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네요. 그죠? 네. 촬영에 완벽한 중량의 각도죠. 그죠? 각도 맞추고. 예, 요거 원리를 좀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보시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환경에 왔어요. 자연에 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로봇한테 포토봇한테 이런 얘기를 해. 아, 나 진짜 이 환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저 행복한 사진을 찍고 싶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봇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지금 요 자리에서 찍어야지 뭐 딴 데 가서 찍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를 쫙 자기가 스캐닝을 해요. 쫙 스캐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야 요거하고 이런 환경하고 비슷한 데다가 이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찍지 말고 물어보는데 자기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 행복하게 찍기 사진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그거에 그 몇 장을 그 레코멘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스타일로 찍을래? 그러면 그래 난 요런 스타일로 찍고 싶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진은 어차피 2차원은 아니니까 그때 우리가 실제 세계는 3차원이죠. 그러면 로봇이 막 움직이면서 어느 방향으로 이 사람을 찍을까 하고 이 사진과 가장 유사한 데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서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서 있어 하면은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행복한 그 레퍼런스 사진하고 실제 사진하고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찍는 겁니다. 아주 그 정말 참 재미있는 사진 로봇입니다. 네. 그래요. 네. 아유, 재밌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LLM도, 나오고, 다양한 게. 네, LLM은 왜 필요하냐면은, 항상 사진을 찍고 나면은, 아, 여기에 나무가 있다. 또 여기에 생성형처럼, 여기에 나무, 이런 걸 다 텍스트로 다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공을 받고 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 타고 있다. 사진만 봐도, 요즘 LLM은 그걸 다 표현하니까 로봇에게 그 시각적인 걸 찍어 놓으면 그 시각에 대한 설명을 텍스트로 줘야지 로봇이 알아듣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LLM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구나. 그죠. 네, 이게 참조에 맞게 카메라를 이제 조정하다 보니까. 네, 조정하고 딱 그 사진에 비슷하게 네, 찍혀진 비슷하게 네. 그 표정으로 그 참 그 재밌습니다. 빛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독특합니다. 예. 포토봇은 10월 16일 날 IEEE 지능형 로봇 시스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되었답니다. 네. 얘는 이제 또 IQ인데 IQ. 네, 이거는 그냥 IQ가 저기 금문교 골든브릿지에 예, 멋있는 예, 사진을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IQ는 여러분들 이제 홍콩 과학기술대학교라고 H커스트에서 개발한 로봇입니다. 학교에서 개발한 로봇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더 사진을 잘 찍는다. 이제 네, 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네. 다음이 이게 이제 이건 뭡니까? 이게 이제 아까 이제 그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이거는 이제 그렇게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의 경험을 로봇에다가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화면을 딱 보게 되면 이제 아홉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은, 어떠한 쪽에서 이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고, 어떤 게 뭐 구도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이미 사람이 좋아하는 구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룰 베이스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수평선 있잖아요. 예. 수평선을 반으로 딱 짝인 것보다는 뭔가 약간 이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를 뭐냐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해줬냐면 1.62배 하나에 1.62배 그러니까 밑에는 좀 작고 위에는 좀 크고 이렇게 해야지 멋있는 구도다. 이러한 그 사진 작가의 그 룰을 로봇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봇에다가 사진 찍어줘 그러면은 사람이 볼 때, 아, 이렇게 찍는 게 가장 멋있다고 하는 것처럼 해갖고 그 룰대로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지만, 이러한 거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썩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런 네. 생각이 있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또 뭐 에이미 포토그래프라고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사진 찍는 그거 네. 사진 에바 사진 로봇이네. 이 에이미하고 에바는 이제 똑같은 이제 그 로봇인데요. 이름이 좀 다른 것 뿐인데 이거는 이제 공개 장소에서 이제 다니는데 이게 어떤 이제 행사 같은 거 하면 다 누구나 사진 찍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바가 이제 거기서 원하는 대로 사진을 쫙 찍고 그 다음에 거기서 프린트해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이메일 주소를 집어넣으면 이메일로 거기다 이제 보내주고 네, 그런 이제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로봇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 포토 로봇이네. 그죠? 얘는 돈 벌 수 있네 당장. 이건 돈 벌 수 있죠. 이제 아마 그렇죠. 지금 아마 공짜로도 하지만 돈 내라고 그럴 수도 돈 낼 수도 있겠죠. 얘는 행사장에서 그죠? 네, 행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카슨 사진 로봇 이런 것도 있고 참 네. 많습니다. 에바 네. 이것도 에바 거고. 네, 그렇죠? 네,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저 여기도 보면은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피규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에바 로봇까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배우 선생님하고 로봇의 발전상 피규어 로봇 등을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